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로 인해 이 최측근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복귀를 하고 나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의 죽음에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그 칼끝은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대언TV 대표님이시죠. 바로 김대언 전 조선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TV 김대현입니다.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유채린 기자님 아주 빨간색 옷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컬러가 빨간색이었는데, 이 불타오르는 전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야당의 이미지가, 예, 거기서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뜻까지. 아, 예. 그럼 오늘 좀 작심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번 해볼까요? 작심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윤석열 추미애가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추미애 이 권력 공동체까지 가고 이제 문재인 대 윤석열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추미애 장관, 결국은 지시 자체가 뭔가 다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깜빵 갈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시중에서 사람들이 야, 추미애 쟤는 깜빵 갈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시작은 이제 수사권 발동,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에서 수사를 배제한다든지 감찰, 징계 청구까지 이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추미애 주변에 있는 추미애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집단적 불탈법이 횡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가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의 명분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조차 듣지 않는 이런 엉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 사주와 만난 것이 잘못이라면, 그러면 지금 현역 정치인들은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재판부에 불법 사찰이 있었다. 자, 이 부분도 예, 이 논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법리 해석을 했을 때 문제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측근 비호를 위해서 감찰을 뭐 방해했다든지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협조를 안 했다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추미애죠. 그럼요. 자, 이런 과정에서 보고 체계를 무시하는 규정 위반,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듯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의혹, 직권을 남용한 징후들이 수도 없이, 네, 차고도 넘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추미애 수하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 네. 다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예, 이들의 반헌법적이고 법치를 유린하는 듯한 이 공동체적인 행태, 이거는 총체적으로 준사법농단에 준한다, 이렇게 평가,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라인이 보였던 이 횡포, 뭐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으면서 뭐 자료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거는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법을 네. 유린하고 농단해도 이 정도면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겁니다. 자,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네. 하면 됩니다. 자, 수사를 하기도 전에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사실인 양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징계를 청구한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보다 추미애가 현재 이 검찰을 둘러싼 이 모든 논란에서 추미애 잘못이 크다.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정권은 그러면 추미애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이 상황에서 정권은 그럼 무얼 했느냐? 문재인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은 추미애 장관의 뒤에 숨어서 윤석열 찍어내는 데에 암묵적 동조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자, 반면에 이렇게 피해를 받고 찍어내침을 당하는 이런 윤석열은 사실 대선 주자 지지율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윤석열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 추미애는 사실은 뭐 물러나더라도 이제는 여러 사건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수사,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네. 네. 그 추미애의 잘못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권력 공동체로서 함께 혐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 나오죠. 과거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라고 해서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추미애가 저지른 직권남용은 문재인과 사실상 권력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재인도 이 직권남용을 한 몸처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검찰이, 윤석열이 이런 법리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공동체라는 말이 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종래에는 뭐 부부관계,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면 영부인, 뭐 이런 분들이 저지르는 것이 거의 이제 공동체로 네. 취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추미애가 저렇게 날뛰는 상황을 누구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다 그냥 암암리에 결국 대통령이 바라는 거, 현 정권이 바라는 걸 추미애가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도 노터치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권력의 뒷배와 권력의 앞잡이와 앞에 선 사람과 뒤에 선 사람, 어차피 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기관차의 운전수나 아니면 뒤에서 엔진을 돌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기관차의 운행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혹은 문재인 정권의 퇴임 이후 안위를 위해서 검찰의 힘을 빼고자 했다. 뭐 이런 것은 주지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조국이었죠. 네. 하지만 조국은 자신의 아들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진학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증명서를 위조하는 그런 네. 파렴치한 행각을 보였지 않습니까? 부인은 또 펀드 투자한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돈 투자하면서 구설에 올랐고요. 이 사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다음 타자로 나온 사람이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가 임명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부터 시작을 했죠. 그 세 차례나 있었던 인사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다 앉혀버렸습니다. 이성윤, 김관정, 심재철, 한동수, 이종근, 박은정 다 이런 사람들이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 정권을 향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졌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아무리 그거를 봉합하고 뭉개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워낙 비리와 의혹 덩어리가 많기 때문이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 원전 수사, 뭐 여기에서 지금 진전되는 와중에 추미애가 검찰총장의 목을 쳤지만, 하지만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와 별개로 이 사건들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이낙연 당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의 그 휘하에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네.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도 극단적인 네.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전 수사 관련돼서도 지금 당사자들을 구속영장,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해서 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차원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추미애의 폭주가 불러온 불행한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그건 정권이 이제는 추미애를 멈추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문재인 정권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추미애는 안 돼. 검찰총장에서 쫓아내야죠. 그런데 오늘 단행된 1차 개각에서 추미애는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인즉슨 검찰 개혁을 계속 시키겠다. 야, 문재인 정권은 곧 죽어도 검찰에 다시 당하는, 다시 구속되는 이런 말로를 겪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참에 무조건 장악을 해야 돼. 추미애 네가 열심히 해. 자, 그러면 두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는 권력 공동체. 자, 좋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라 이거예요. 하지만 책임도 함께 지자 이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일단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당대표실의 그 부실장이란 사람이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온다더니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게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들이 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선 5천억 원대 투자금을 날린 이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은 배제하겠습니다. 일부 운영진들이 해먹었겠죠. 돈을요. 인마이 포켓 한 거죠. 자신들이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해먹는 과정에서 그 뒤를 봐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금융이라는 것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금융이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감독 기간이 워낙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감독을 다 피해서 5천억 원을 헤쳐먹었다. 그러면 분명히 로비의 상대가 있었을 거고 뒷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뒷배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제대로 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이낙연 당대표의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를 대주고 이낙연 개인 사무실에 보증금을 대줬다는, 그리고 또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네. 혐의까지, 이런 정황까지 나와 있는 상태의 핵심 인물이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자,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것을 추미애를 필두로 해서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자, 뭉갤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을 쳐내면서 아 뭔가 그래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있지 않을 거야,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추미애가 어쩌면 경질될지도 모르고 현 정권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윤석열로 국민적 지지가 모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뭉개거나 이 사건을 대충 정리하고 덮으려고 했던 시도는 불발되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럼 나는 어디까지 버텨야 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자, 윤석열 총장은 이제 원전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낙연 당대표 주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주변에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안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지금 대검찰청 인권부서인가요? 이쪽에다가 이제 지시를 했죠.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좀 강압적인 수사가 없었는지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볼 때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강압적인, 요즘은 이제 검찰 수사에 강압적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굳이 윤석열 총장이 그걸 이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위를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윤 총장이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맞았다. 그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좀 안타깝죠. 네.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고 아마 대부분 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저 거대한 금융비리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돼 있고, 그 핵심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떠올랐다는 거,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해야 하는 타이밍이 맞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네. 이낙연 당대표가 그 전에는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다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다 권력 공동체입니다. 네. 책임도 함께 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그 칼 끝에 청와대가 있을 거고 네.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요새 또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40%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아니죠, 덕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면에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추락하겠죠. 네. 네, 더 추락해서 지난 전 대통령들이 걸어왔던 길을 문재인 대통령도 걷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권은 추미애는 윤석열을 내치려 했는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 당대표와 엮여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 더 깊이 어떤 의혹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단 말이죠.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었죠. 네. 자, 그런 사건들이 어디 그뿐입니까? 대통령이 또 엮여 있다라고 하는 원전 수사가 또 진행 중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고, 신라젠 사건이 있었고, 우리들 병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현 정권과 어떤 식으로든지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쌓여져 있는, 덮여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대부분 다 용두사미로 지금 끝났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도 만약 윤석열 총장이 내쳐진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물론 그 10일 날 있을 징계위원회,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이 정권도 이제 거의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있는 동안 해당 사건들이 벌어졌던 이 비리와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 아, 그래서 아,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깨끗한 정권이 아니었구나. 겉으로는 뭐 비리도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경찰을 충견으로 해서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해서 검찰이 썩은 곳, 살아있는 권력을 치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막아왔던 거 아닌가. 네. 여기에 대한 이 실망감, 뭔가 냄새가 난다. 현 정권이 아, 권력 비리가 왜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 이제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러한 사건들에 현 정권이 굉장히 천착하고 있고, 이 사건을 뭉개려고 해왔고, 어떤 식으로든지 축소하려고 해왔다는 부분들을 검찰총장은 전혀 몰랐을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검찰의 칼날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무뎌진 것뿐일까? 아니면 검찰총장의 여기도 어떤 묵인 같은 것이 있어서 오늘날 검찰의 칼날이 무뎌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나의 속 같은 사람들 다 잘렸고, 추미애는 나를 계속 제어해왔고, 밑에 이성윤 지검장이라든가 김관정 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맞으려면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제라도 그동안에 켜켜이 쌓여왔고 많은 의혹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 뭐 원전 사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핵심을 짚는, 본질을 짚는 수사로 들어가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낙연 당대표 관련된 수사는 제가 볼 땐 그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겁니다. 윤석열이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옵티머스 연루 의혹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치고 들어가느냐, 그 수사를 지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이 진짜 살아있는 검사냐 아니냐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9%, 40%대라고 하는 콘크리트 지층이 무너진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전체적인 방어막, 진보 진영조차도 뭔가 이 사람들 좀 이상해. 아니, 그 코로나로 이렇게 공안 정국을 쭉 이끌어 오다가 검찰을 잡겠다고 해서 뭐 개혁하겠다고 해서 쭉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검찰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일에 지금 매진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진영, 진보 진영, 중도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 열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당대표 주변을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네. 달려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이제 관심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일 날 해임 청구라든가 이제 추미애의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네. 반드시 해임이나 면직시키려고 할 거예요, 징계에서. 그렇죠. 네. 그거 안 하면 추미애는 지금 경질됐어야 맞아요. 네. 오늘 경질됐어야 되는데 경질되지 않았다는 네. 얘기는 그 미션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10일 날 있을 징계위의 미션을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오다를 준 거죠. 암묵적인 오다죠, 이거는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뭐 어쨌든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든 정해놓지 않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개념에서 보다 강력한 정권,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손을 대는, 칼을 대는 그 역할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네, 아직 만약에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세가 더 강해진다면 그러면 윤석열이 내쳐지지 않을 겁니다. 네, 징계위에서 해임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윤석열은 그냥 살아있는 검찰, 대한민국 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길이랄까?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그 기대치가 엄청 커질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네, 사직생의 각오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다가 결국은 뭔가 하나하나 더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오늘도 보시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결국 대통령까지 가고 여기에 또 민주당까지 끼어져 있고 라임 옵티머스 탈원전까지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럴 때 네. 대연TV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조금 그럼요. 더 보강된 조금 더 긴 설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와 더불어서 대연TV도 많이 좀 아껴주시기를 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얘기 나누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연TV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대연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탈원전, 라임 옵티머스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걸로 보인다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도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혹만 증폭이 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굴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기에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이 가운데 저희 신한 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색 구독 버튼 구독 중으로 저희 신한 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꼭 외부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대연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에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